새로운 한 해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 시작의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라는 반석, 하나님의 임재라는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반석 위에 올라가면 이전에 크게 보였던 염려, 고민, 아픔이 작아지고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나를 향한 비전의 미래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 우리 나갑시다. 그리고 불확실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얼굴 오늘 대리미로 대려야 될 것 같아. 자,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자, 오늘 시한편을 낭송하는데 제목은 언덕에 올라. 아침의 햇살이 잠든 시야에 문을 두드리고 두 주먹 불 끈지며 어제를 밀어냅니다. 그저께 가졌던 기대가 어제 속의 긴 한숨의 후회가 되었지만 내일이 부르는 소리에 문을 열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기 예수를 인도하던 빛이 저 햇살이었던 것처럼 나의 발걸음 알 수 없는 확신에 이끌려 나아갑니다. 어제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점점 작아지고 불신으로 닫혔던 귓가에 풀잎의 노래, 새들의 날개짓, 잎사귀 흔들며 찬양하는 푸르는 날개짓이 들려옵니다. 그 누구의 흔적도 없는 숲길을 지나 인생의 반석 위에 올라 크게 한숨 쉬어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눌렀던 어둠이 안개 사라지듯 어느새 생기로 내 영혼이 충만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어제는 지나간 물결이고 오늘은 내일의 친밀한 초대입니다. 우리 함께 반석으로 나갑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상쾌한 생기를 마시며 삶을 바라봅시다. 내일의 치밀한 손길이 오늘로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반석으로 나갑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상쾌한 생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불만에 물 마시면 생기지도 못하고 내일의 친밀한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영원토록 나타나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빛이 햇살이 되어 비치는 이 좋은 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신경세양과 노이로제라는 주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게 했어요. 최고급 치즈와 고기 등 좋은 음식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지를 괴롭히기 시작해서 막 개 짖는 소리와 물건을 쿵 하고 떨어뜨리는 소리 등 소음으로 30분간 막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며칠 반복적으로 했더니 지들이 점차 경련을 일으키고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등 일반치와 다른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맛있고 좋은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요즘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이나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배고픈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대부분 잘 먹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 먹어도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고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소화도 안 돼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들 누리고 있지만 현대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편안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위협과 협박, 스트레스와 불안함, 고민과 고통 등으로 인해서 영적인 노이로제와 신경쇠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생겨요. 잠을 못 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삶의 위기에서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아뢰시다. 세 사람이 아멘 안 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아뢰시다. 할렐루야.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많이들 아팠고 상처도 받았고 이게 뭐야? 귀찮은 것도 있었었고 그랬을 거예요. 오늘 다 맡깁시다. 그럴 때 새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나의 충만한 복 안에 거하라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다 받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 첫 예배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장래가 과연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과 희망은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가장 힘있고 활력 있으며 샘솟듯 넘치는 의욕의 시기인 젊음의 때를 가치 있게 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별빛으로 오늘을 비춰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별빛으로 오늘을 비춰주시고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게 하십니다. 밤하늘의 별을 사진을 찍어보면 저는 밤에 막 그 달도 많이 찍고요. 별도 찍는데 만원경으로 찍고 달은 그냥 한번 찍어보고 그래요. 이 밤하늘의 별을 사진을 찍어보면 같은 위치에 많은 별들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위치에. 그러나 바로 옆에 보이는 별이라 할지라도 실제 거리를 측정해보면 어떤 별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고 어떤 별은 매우 먼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다니엘은요, 비록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믿음의 뜻을 세움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뭐를? 믿음의 뜻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믿음의 빛을. 그리고 그 빛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때문에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니엘의 젊은 시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의 젊은 시절. 여러분 젊은 시절이란 어떤 시기를 의미합니까? 젊다. 어떤 시기예요? 젊음의 때는 인생이 시작할 때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창 일할 때를 맞이한 지금이 바로 젊음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귀하고 가치 있는 씨앗을 뿌리는 한 해 됩시다. 그러면 귀하고 가치 있는 씨앗. 젊은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계획해야 할 때가 바로 씨를 뿌릴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은 무엇을 뿌리든 간에 자신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와,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뿌렸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두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 해의 씨를 뿌리, 한 해의 씨를 뿌릴 때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오늘 지금 설교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씨를 뿌릴 때 깊이 생각합시다. 내가 뿌린 대로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돼요. 감사를 뿌리면 감사를 거두고 불평을 뿌리게 되면 불평을 거두게 돼요. 두려움을 뿌리게 되면 두려움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씨를 뿌릴 때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게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씨를 뿌려야 돼요. 열매 없는 씨앗을 뿌리려 하던 모든 행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에 어떤 씨앗을 뿌리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아까운 젊음의 때를 보내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여러분 자신이 노년 때에 반드시 거두어 먹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씨앗을 뿌리든 간에 그 땅에 은혜의 햇빛과 비를 뿌려주실 거예요. 다니엘은 젊은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는 포로였습니다. 그는 단지 내가 무엇을 하리라는 피상적인 추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리 합당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한 뜻을 세워야 합니다. 마땅한 뜻을.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에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환관장은 그의 이름을 바벨론식의 벨드사살이라고 바꾸고 바벨론의 노예로서 바벨론의 종교와 풍습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종으로 갔어요. 그 나라의 문화로 다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정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발을 어디든 내디딜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의 발언요 어디든지 다 내딛을 수 있어요. 그곳이 푸른 잔디가 될 수도 있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을 내딛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발을 내딛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 마음대로 다 다닐 수 있어요. 들로도 갈 수 있고 좁은 데도 갈 수 있고 넓은 데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발을 디딜 때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관습이나 이 풍습이 요구하는 대로 무작정 발을 내딛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에게 손해를 주는지 이익을 주는지를 문제 삼지 말고 항상 내가 올바른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한 올바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도 치를 자세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침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왕의 침미와 포도주가 여러분에게 제공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과감히 돌아섭시다.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이걸 가지고 한 달의 양식을 한 달째도 포기하세요. 이것이 나를 괴롭힌다면 나를 힘들게 한다면 포기하세요. 그것이 올바른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출발을 한 다니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를 향하여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그는 느부갈네살 왕과 고레스 왕의 통치 기간에 굳게 섰어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뜻을 세우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세상에서 견고히 서게 할 겁니다. 견고하게. 여러분 우리는 또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뜻을 정하여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그것에 반대되는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뜻을 따라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눈물로 뿌려야 할 것을 의미하나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년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면 거기에 따르는 시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치고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그리고요 금년에도 이렇고 저렇고 막 따지고 막 이러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가만히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치고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믿음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따를 것이며 하나님을 따를 때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칼을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러나 믿음은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안겨줄 것을 믿으시면 하면 믿음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뜻을 정한 자는 양다리를 걸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양다리 걸치지 말고 여러분 마음도 양다리 걸치지 말고 뜻을 정한 자는 양다리를 걸치는 자가 아닙니다. 뜻을 정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순풍이 불던 역풍이 불던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확고하게 세웁시다. 마음의 흔들림은 다 흔들려요.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이 그대로 나와요. 아, 나 오늘 말 잘못했네. 아니야. 입속에 있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두 가지를 가지고 신앙사는 사람은 다 보이게 돼요. 지만 모르지 상대분 다 알아. 두 가지 마음으로 와서 하는 거. 지만 몰라. 누구만 몰라? 지만 똑똑해. 그건 다른 사람은 다 알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바위처럼 굳게 선다면 굳게 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강자에게 역사하사 여러분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또한 여러분은 모든 시험이 왔을 때 우물쭈물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세상이라는 환관장의 눈치를 살피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매우 분명하고 정직하게 항의하십시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분명한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금년에 자 말씀을 딱 들고 우리 복음 전합시다.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분명한 의사를 밝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확고한 믿음의 선포와 의지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다니엘의 믿음의 가치가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는 전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험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신앙이 시험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결코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설 수 없을 겁니다. 없어요. 우리 이제 모두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주신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삽시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바치며 전생애를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낼 놀라운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뜻을 정하고 집중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자, 예배에 집중합시다. 아멘. 금년에는 제가 뜻을 세웠어요. 예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 예배. 예배에 집중하는 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해를 예배에 집중하겠다고 뜻을 세웁시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진 밖에 회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진 밖에 있는 회막에 나오라고 막 선포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일상의 자리를 떠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또한 삶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모바일로 설교를 다 봐요. 아, 집에서 예배 들어도 괜찮아. 텔레비 틀어놓고
그러나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아멘해요.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후에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충만할 저다. 예배로 충만해야 돼요. 뭐로? 예배로 막 충만한 삶을 산 후에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 은혜 받고 예배 생명 있고 예배 능력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삶의 우선순위 1번에 예배합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겠다고 오늘 뜻을 세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 주시고 친구와 대화하듯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삶 속에 승리하도록 은혜와 능력의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에 뜻을 세우고 두 번째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다고 뜻을 세웁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알맞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에게 복내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들어와 주인의 많은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작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 승리하는 겁니다. 에?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 승리해요. 어떤 때는 열심을 냈다가 또 육의 생각이 들면 낙심하고 말씀을 들을 때면 믿어지고 세상 살이 좀 어려워지면 의심하는 그런 신앙의 장사꾼은 최후에 남는 것이 없는 믿지는 장사꾼이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 믿지는 장사꾼 하지 맙시다. 그래서 세상 일이나 교회의 영적 일이나 부지런해야 돼요. 잠언 21장 2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라고 했어요. 영적 일이나 육적 일이나 게으른 자는 자신의 영과 육의 축복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 어떻게 하라? 주를 섬기라 했어요. 주를 섬겨라. 이런 사람이 믿음의 장사를 잘하는 장사꾼이에요. 금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하여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보다 60배, 100배 부지런하여 100배나 부흥하는 영광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앙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를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어요.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절히 활용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아니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저 병원에 가서 눕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적 일이나 세상 일에 무엇이든 기회는 오기는 어렵고 놓치기는 쉬운 거예요. 에?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날짜와 시간과 기회를 주셨어요. 세 가지 날짜와 시간과 기회를 주셨어요. 인간은 서산에 지는 해를 막을 자 없고 가는 해를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회는 한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 다음에 예배드리지 않아요. 다음에 하면 되지. 그 다 습관처럼 하는 얘기 버려요. 그저 항상 기회 있을 때 헌신합시다. 기회 있을 때 감사해요. 기회는 나는 새와 같은 거예요. 날아가는 새. 한번 날아가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해는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맡은 일이 크든 작든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좋은 환경,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자로 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해요. 예?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첫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 것을 우리에게 드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첫째가 되심으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첫째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속한 나머지 것들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일을 시작하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첫째 날을 드릴 때 우리의 남은 일주일이 주 안에서 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십일조 예물을 드릴 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쓰고 나머지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첫 번째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첫 번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지나서 했다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구별한 후에 여러분의 필요를 사용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